갑자기 정적이 흐르네요. 아, 또, 카메라 꺼지니까 아니, 다 이렇게, 조용히 하시네요.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또 네. 정리도 안 됐는데 아, 이렇게 제가 책을 안 보여드릴게요. 정리 너무 안 나네. 시작하자 엄청 많아. 아니요 아니요 컴퓨터 이제 키고 있어요. 네 이제 이제 컴퓨터 키는 겁니다. 네, 네. 네 컴퓨터 이제 네, 키고 네, 이제 뭐 갖고는 이제 네. 상에 다리 올리고 이렇게 이름표가 있어야지 얘네가 구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와 이게 뭡니까 대표님?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신제품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T시험 연구원에 오늘 제출하러 갈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준비를 해놓은 건데 한번 봐주실까요? 네, 요거 이제 아 보통 우리 그 제품 뒤에 붙어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예 맞아요. 아. 간단하게 이제 네네. 그쪽에서 이제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놓은 거라 그래핀 유리발 스코팅제입니다 이거 네. 귀하디 귀한 네 이렇게 해서 아, 네. 이 제품이다. 오늘 뭐 패클이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오늘 많이 가지고 오시네요. 네. 게다가 이거는 제가 좀 대회비랑 아, 알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대표님 뭐 어떤 거 안 보고 계십니까? 그래핀 유리발 스코팅 디자인. 아 디자인. 이거 방음용으로 이렇게 하고. 방음용으로. 또 루미너스 디자인은 다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너무 능력 있는 친구라. 직접 하는 거 맞죠? 대표님의 터치가 계속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뒤에서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저는 전혀 없습니다. 아, 와. 아닌데요? 옆에 다 웃으시는데요? 전혀 있는 것 같은데. 왜 웃지? 왜 웃지? 자랑 좀 해. 보여줘. 페인트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와. 클린이 되는 느낌으로. 오, 이쁘다. 오, 휘라모 디자인이 바뀌어요? 이제 아이언 아머 말고 휘라모도 네. 저희가 한번 내보내 볼까 생각 중이라 아이언 아머의 그 향기라고 해야 되나 냄새 그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성 타입이라 뭐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세린제 같은 네, 네. 네. 수성우리 향기도 좀 좋게 해서 네, 적용도 좀 쉽고 이렇게 해서 아마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저는 이제 또 제조를 연구를 또 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그럼 쫓아가 볼까요? 시켜주세요. 네 마형은 오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안 하세요? 네 회의를 안 하시네 늘 그래요 제가 네, 다음에 저희가 네. 마형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찍어드릴게요 한번 나오시는 걸로 약속 계약서 네? 계약서? 계약서? 아 돈을 드리기로 했네 네 출연료를 네. 알겠습니다 남은 조만간에 마 사장님의 또 하루는 어떨지 또 저희가 찾아뵐게요 저는 놀러다니고 골프 치고 아 골프도 치세요? 아니요 오늘 어떤 거 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은 사실 저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신제품에 대한 개발도 좀 많이 끝내놨고 그래가지고 세제나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아, 새 제품이 아니라 이제 네, 새로운 사업 하시는 거죠? 오! 그런 것도 좀 이제 연구하고 하려고 했는데 네네. 또 원래 저 항상 같이 만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같이 만드는데 지금 저분하고 여봐! 도망가셨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세제, 저희가 세제를 만들어 보고 있고 저는 좀 새로운 저희 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스노우폼이나 이런 것들. 네, 너무 잘해서 잘하고 있고 여기 앉아서 보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시키시러 오신 거죠? 아니다. 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 진짜 약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이걸 외우세요? 아니면 그냥 정리를 다 해놓으세요? 레시피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 외우는 경우들도 있고 와 노력형 천재인가? 아니 아닙니다 여기 뭐 이렇게 네. 딱 이렇게 적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아 이렇게 순서 아 네네 네 적어오는 경우도 있고 와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교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독학으로 하나하나 다 알아다닌다는 게 말도 안 돼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아 큰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네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 놀러 오신 거예요? 아니 아, 오, 요 잠깐만, 여기 네. 말레이시아 바이오 미팅 있네요. 아 예. 우와. 예, 말레이시아. 우와, 일본 수출 중간 정보. 우와, 루미너스가 지금 몇 개국에 수출하고 계시죠? 지금 4개국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호주, 대만, 폴란드. 중국은 지금 컨택 중에 있고요. 우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벨라루스 지금. 전쟁 때인데 그쪽이랑도 지금 컨택하고 있어요. 아~ 이제 그 전에 컨택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사태가 좀 나오면서 지금 잠정 좀 연기된 상태.
또 루미너스의 얼굴도 마사장님이죠. 네, 그렇죠. 너무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마사장님. 원래 제가 이래요. 왜 이런 대접 받으세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저 다른 초판 구합니다. 카피바로. 갈까? 디자인 먼저 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보통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담배 세차 피고 이제 뭐 자유롭게 게임을 하는데 이제 강현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좋아해서 네. 같이 하자고 해서 어느덧 이렇게 좀 뭐 클랜전도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웬만한 야유회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올드한 게임을 치는데 요즘 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대표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임이어서 이것만 하시는 건 아니죠? 제일 킬대 제일 높고 네. 막 승률 제일 높으신. 이따가 보시면 네. 그 탭을 누르면 네. 그 견적이 나와요. 네. 그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못 하는지 못 하는지.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니까 그 데저트 이글도 하겠습니다. 아, 데저트 이글도. 야. 거의 그냥 이제 아이템으로 승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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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법카로 다 이제 탐사시고. 네. 꼭 실력 없는 네. 친구들이 있고 이제 장비 탓하고. 네, 장비 탓하고. 아. 그런 거. 정말 좋은 회사. 좀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진짜 영혼 없으세요? 너무 생각하면. 기계 같은데? 다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네 지금 바로 들어옵니다. 아이디가 다 루미너스 네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도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 이제 욕하면 안 됩니다. 네 욕하고 막 이러면 잠시만요 좀 왜 우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 이게 처음에 이게 웨폰 챌린지라고 해서 이게 스킬을 할 때마다 총이 막 바뀌어서 아 이거 뭐 대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아우 네네 네, 네, 찾았습니다. 예. 내려가면 누구 있겠죠? 누구 있겠죠? 와 잘하신다. 여기 어디 가요? 오케이. 네, 머리 맞췄습니다. 아 실력이 안 나오네 방송이라. 아까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탭을 누르면 예. 나와요. 이렇게. 야 4킬 연대. 뭐야 까불다가 죽는 거죠 이렇게? 어머 직원들한테 총을 달궈가면서. 네 지금. 완전 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재밌다. 갑자기 네. 방송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 나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 집중 좀 할게요. 솔직히 여기서 제일 잘한다. 저희 사실 저희 디자이너 같아요. 네, 제일 잘해요. 거의 뭐 캐릭터를 대표라고 생각하고 쏘더라고요. 네. 평소에 말을 못하니까. 아 평소에 말을 못하니까. 방송 근데 나가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뭐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요. 네. 네. 이렇게 보면서 어딨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서. 어우씨. 시발이요? 아니 요아씨. 어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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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다 이거 훌륭한 거. 저희 그러면. 아 그럴까요? 대표님 게임 안 하세요? 제가 게임을 잘 못합니다. 헬스하죠 우리 점심시간에. 아 근데 왜 마사장님은 왜 또 안 껴주세요? 자기들 끼리만 하고. 이 네 명이 한 사람한테. 그래 좀 마음의 상처. 아 그렇게 애초에 그냥 안 하는 게. 짜증나. 일단은 여기 게임 하고 계시니까. 네 마저 하시고 우리도 잠깐 쉬죠 카메라 좀. 우리도 같이 하고 싶은데 안 껴주시네. 아니요. 진짜 같은데 진짜. 아니 이거 컴퓨터 한 대 있습니다. 같이 들어오셔도 돼요. 저희 갈게요. 문까지 열어주시네요. 아 예. VIP 네. 리뷰를 해줘야 되니. 네. 저희 여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PT 시험연구원이라는 곳이에요. 아. 저희가 이제 신제품들이 준비되는 이제 인증 과정을 좀 통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인증을 받는 여기 기관인데 제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사진, 뭐 설명 그리고 이제 규제하는 물질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물질들, 뭐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이제 보통 작성을 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이제 유해한 물질을 아니면 내가 사용한 물질들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물질 중에 내가 사용한 물질이 있는지 체크하는 연구도 있고요. 여기 PT 시험 연구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들어갔는지, 들어갔으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해주고 이제 그걸 시험 성적서로 발급을 완료하게 돼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신고를 하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자가 검사 번호를 취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인증을 받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류와 함께 보통 이런 이게 시료들을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서 같이 PT 시험 연구원에 보면서 진행하는 거. 인증받으면서 가장 힘든 점이 혹시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제조를 직접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에서 받는 원료들은 이제 안정적인 공급처가 아니면 이제 또 그 원료 안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의도치 않게 이제 그런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 저희가 이제 신뢰가 있는 이제 안정적인 거래처랑만 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인증받는 과정에서는 이게 매년은 아니지만 법이 조금 일정 기간마다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 그럴 때. 예, 아니면 실례로 저희가 지금 보존제로 사용하는 물질이 내년부터는 또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다시 검사를 받고 보존제도 변경해야 되고. 아, 뭐 이런 되게 억울한, 억울한 상황이네요, 되게 어떻게 보면. 예, 뭐 이전까지는 허용이 됐으니까 뭐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기준치 이상 넘어가면 또 이제 위험 물질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그런 거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죠. 이 인증을 지금 내면 언제쯤 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인증 완료가 언제쯤 나올까요? 보통 기간은 PT 시험 연구원에서 한 3주 정도 걸리고, 이게 나오면 이제 그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보통 이제 넉넉 잡아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제품 출시하기 되게 어렵다. 인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보면 세정제랑 코팅제랑 이제 특수목적 코팅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항목마다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해서 한 2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고, 코팅제나 특수목적 코팅제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하는 물질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용매제가 이제 불이 붙는다던가 이런 좀 위험한, 흔히 말하는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비싸고요. 뭐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에는 검사 항목이 정말 많아요. 이런 거는 이제 100만 원에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요? 제품 하나 만드는 게 이제 보통 쉬운 게 아니네요. 일단은 바쁘시니까 일단은 먼저 인증 먼저 다녀오시면 네,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친구 하나 믿고 난 루미너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 뭐 퇴직금 이런 거 다 모아서 이제 같이 하자. 야, 근데 퇴직금까지 다 몰아서 그쪽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예. 와, 진짜 엄청나게 되게 고마웠겠습니다, 대표님. 뭐 고맙진 않았는데.